일단 결과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, 그다음에 내용도 뭐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. 일단 중요한 경기긴 했는데 져서 아쉬운 것 같고 다음에 더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1세트는 더 잘할 여지가 많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세트도 좀 아쉽고, 3세트도 너무 좀 플레이하기 좀 빡세,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, 지금 뭐 나오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걸 뭐좀 고쳐나갈 부분을 좀 찾은 것 같아요. 방향성 자체는. 예. 준비하던 여러 카드 중에 뭐한 가지였고, 뭐 판이 좀 그렇게 끌려서 좀 픽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난 경기도 사실은 뭐 저는 다시 하면 다시 해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, 인게임에서 좀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, 컨셉 살려야 되는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면 뭐 당연히 잘해질 거라고 생각, 다시 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오늘 같은 경우도 좋았던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면서 뭐좀안 좋았던 부분들은 뭐 조합이나 상성 구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고쳐나가면 좋을 부분들이 있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때 연패할 때만큼 분위기가 막 암울하고 그러진 않아서 금방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저희 팀 목표는 뭐 순위 상관없이 끝에 갈수록 경기력 좋아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골을 넣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상대가 누구든 우리 걸잘 해야 되고 우리의 실력이 나와야지 이길 수 있는 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좀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뭐 어느 팀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잘하겠습니다. 1라운드 농심전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뭐 일단 뭐 상대보다는 저희 경기력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.